이번 시간에는 단장할 장, 헷갈릴 미, 욕할 미 한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장할 장입니다. 살미 자죠. 그 다음 집음 자입니다. 흙토죠. 집에 흙을 이용해서 살처럼 가늘게 해서 가루를 만들어서 뭐한다? 단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을 비유하면은 여자분들이 화장을 하는 것과 유사하죠. 여기서는 집을 짓고 있는 부분에서 마무리 작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치장하다. 현재는 페인트를 사용하지만 과거에는 횟가루를 이용했습니다. 다음, 헷갈릴 미자입니다. 살 미자죠. 갈착입니다. 보시다시피 살 모양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흐트러지게 되면 처음에 내가 생각했던 그 살을 찾기에는 굉장히 헷갈리죠. 그래서 헷갈릴 밑자가 되겠습니다. 살이 가버리면, 살이 움직이게 되면 헷갈린다는 얘기죠. 처음 봤던 동일한 살을 선택하기에는 헷갈린다는 얘기입니다. 헷갈릴 밑자가 되겠습니다. 단장할 장, 살미, 지범, 흑토. 살가루처럼 얇게 해서 집에 흙을 바르니까 그것은 단장을 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페인트를 칠하지만 과거에는 주로 횟가루, 돌을 잘게 부수어서 칠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헷갈릴 미, 살미, 갈착. 살이 어떤 충격에 의해서 가버리니까 내가 처음에 지정했던 그 살을, 동일한 살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헷갈린다. 크기가 거의 비슷하고 모양이 비슷하니까요. 헷갈릴 미, 미로, 사랑의 미로, 미로, 출구를 찾기가 조금 힘든 그런 부분을 미로라고 하죠. 헷갈릴 미, 단장할 장, 치장, 미로 되겠습니다. 단장할 장, 살가루처럼 작게 가서 흙을 이용해서 집에다가 단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마무리 부분이 되겠죠. 저 치장, 헷갈릴미, 살미, 갈착. 살이 충격에 의해서 또는 어떤 주위 환경에 의해서 움직여 버리니까, 가버리니까 똑같은 살을 찾기는 쉽지가 않다. 헷갈린다. 헷갈릴 밑자가 되겠습니다.